알, 알 찬 거 봐. 와, 제대로 와. 내 고향을 여수로 바꾸고 싶은 맛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밥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즘 꽂힌 간장게장 맛집을 찾아서 왔는데요. 여기는 박세리 감독님의 단골집이기도 하고 허영만의 백반기행에도 나왔던 집이래요. 그래서 맛이 보장돼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장게장 탈탈 털러 와봤습니다. 배고파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현재 시각 오후 5시 30분. 오늘 진짜 여기 있는 간장게장 다 주세요 할 정도로 먹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쭈꾸미, 간장게장, 갈치김치 이렇게 나왔고요. 빨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살이, 알, 알 찬 거 봐. 이게 짜줘야 되는 거 알지? 와. 와 너무 맛있다. 미쳤다. 와 하나도 안 짜. 아 대박인데?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약간 밥이 없어도 될 만한 간장게장 맛이에요. 아 또 이거 게딱지 밥에 싹싹 해가지고 볼때기 여기가 많거든요. 와. 서울에서 간장게장 여기 와야겠는걸? 두루와이. 와 제대로다. 여기 진짜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다.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렇게 슉슉슉 좀 비벼서.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아우 너무 훌륭해요. 와 진짜 맛있어. 오 끝내줘요. 육전도. 이거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김치가 진짜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쭈꾸미. 쭈꾸미도 맛있네. 뭐야? 쭈꾸미에 밥 올리고 콩나물. 새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짜볼까? 와 진짜 알이 진짜 실하다.
진짜 너무 최고야. 이거는 무슨 가자미 식혜인가? 너무 맛있나? 사장님, 밥 하나만 더 드세요. 이게 양념에 인삼 들어가서 인삼향이 난다. 진짜 맛있네. 너무 고소하고 크리미하다. 맛집 인정. 좀 어려운 요리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비리지 않아야 되지, 짜지 않아야 되지, 너무 달지도 않아야 되지. 제일 까다로운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간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와, 진짜 대박이지. 쫙쫙 나온다, 쫙쫙 나와. 오이. 개무덤이 내가 오고 있어, 개무덤. 진짜 끝내줍니다. 저 뭐야, 무침무침도 맛있네. 주춤이 안 매우세요? 이 정도는 안 매운데? 매콤은 한데 막 아 맵다 이건 아니야. 맵듯이 만부리기로 했잖아. 근데 진짜 안 매워요. 간장게장 진짜 맛있죠? 와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니까. 비벼가지고 깻잎이랑 한가득 싸줍니다. 바로 입으로 치킨. 살짝 매콤하면 간장게장으로 크리미하게. 완벽해. 퍼펙트. 간장이 사기다, 간장이. 외국인들도 간장게장을 좋아할까? 궁금해진다, 갑자기.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오늘? 간장게장은 내 고향을 여수로 바꾸고 싶은 맛이야.
아, 이 집에 주워서 너무 좋다. 살짝 매콤 달달 짭조름 고소. 제가 간장게장도 그렇게 좋아한 지는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렇게 꽂힌 음식은 좀 주기가 좀 길게 계속 찾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째 간장게장 맛있는 거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간장게장은 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럼 진짜 밤에 물만 먹어. 짠 게장을 먹은 날은 거의 물 먹는 하마가 돼. 그래서 이게 간장게장은 순간만 말고 후에도 부작용이 없어야 정말 맛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장게장이 은근 호불호 많이 갈리는 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안 드세요? 이 식감 때문에 그렇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식감? 아니, 너무 좋은데? 약간 흐물성거리는 식감? 아, 그 식감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저는 식감 때문에 안 좋아하는 음식은 없어요. 맞아, 내 동기 오빠가 한 명이 연어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식감 때문인데 키스하는 것 같대. 아, 키스? 너무 이렇게 사는 거 같아서. 그래서 싫대요. 진짜 살이 쪽쪽쪽쪽 나오네. 간장게장 찜 먹으면 이렇게 과식하게 된다니까. 게장 초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간장게장 초밥. 너무 맛있다. 간장게장 채내로 먹었던 게 다섯 마리였는데 오늘 열 마리 먹었네. 왕건이 진짜 맛있네. 입에 빵꾸가 났나? 엄청 얼렸네? 이 정도면 입이 아니라 위에 빵꾸 난 거 아니에요? 밥풀이 엄청 많이 흘렸어. 근데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여자들 안쪽에 앉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배려. 왜 안쪽이 왜 배려야? 편하잖아요. 약간 짐 놓을 때도 있고 가방 같은 거. 여자분들 보통 가방 같은 거. 그렇구나.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그 바깥쪽에도 놀 때는 있는데? 자연스럽게 여성분이랑 오면 밖에 안 되는. 어떤 여자랑 가시죠? 해주세요. 누나라고 하면 되지 왜 당황해요? 아우. 한 판 탈탈 털었다. 저 옛날에 인터넷으로 미슐랭 꽃게라고 한 마리에 4만 원인가 5만 원짜리 하는 게 먹어봤거든요. 네. 그거랑 다 비슷한 거예요. 진짜? 와, 한 마리에 4만 원? 게장이 진짜 비싼 음식이야. 맛있죠, 세배님? 네.
안 먹었어요. 저는 간장게장을 좋아해서 간장게장만 시켰어요. 다 먹었어. 네, 오늘 간장게장 맛집을 직접 찾았는데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장진영 간장게장. 제 마음의 원픽이 되었습니다. 간장게장이 짜지 않고 너무 맛있어서 좋았고요. 매콤한 쭈꾸미도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 형님. 네? 개 무덤이 세 통이 나왔어요. 어쩌다 보니 개를 이만큼이나 먹어버렸네요. 미안해, 개야. 히리리밥. 히리리밥밥.